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입니다. 제 26장.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바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세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경향성을 갖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두고 습관적인 그런 욕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성되어 온 가치관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욕망이 더해지고 특별한 경험이 더해져서 자기 확신이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르지요. 자신의 경향성이 일어나고 상식이 더해지고 가치관이 그렇고 그리고 경험이 옳다 하여도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시작이 자기 부인에 있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도망가기도 하고 죽이는 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들고 주님의 뜻을 먼저 붙잡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치관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형성되어 온 경향성 따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면 그것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 결단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정에도 주인이 계시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정생활을 하면서 저의 연약함이 일어나더라고요. 분노가 일어나고 도무지 설교하는 강단에서의 모습과는 다른 헝굳고 그리고 분노에 가득 찬 저의 모습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분노가 일어났을 때 교회가 사택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예배당에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아,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저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 감정에도 주인이 계신 것이구나. 여전히 감정을 따라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생각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두면 주님이 저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 나발을 죽이고자 했던 다윗이 지금 다시 십광야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사울에게 밀고를 했던 10사람들이 오늘 사무엘상 26장에도 다윗이 지금 하길라 수풀에 있습니다. 그렇게 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지파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동족의 사람을 그렇게 쉽게 사울 왕에게, 살인의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사울 왕에게 쉽게 넘길 수 있었을까?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다윗이 죽임을 당할 때 동족 사람들을 축출하게 될 터이니 우리는 좀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겠죠. 또는 지금 세상의 대세가 사울이니까 대세를 따라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른 분 다윗, 심지어 동족 사람을 그렇게 밀고 할 수도 있겠다 여겨집니다. 마치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팔아넘겼던 것처럼 너무나도 쉽게 다윗을 넘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일상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의 신앙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생활신앙이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상에서 증명되는 것이라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일상의 자리에서 정말 항상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사울은 십사람들의 밀고를 따라 군사 3,000명과 함께 다시금 하길라 숲속으로 쳐들어갑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숨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숲이 사실은 어디에서 나를 공격하러 올지 알 수 없는 정말 두려운 장소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누이의 아들이었던 아비새와 함께 오히려 적진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사울을 죽이지도 아니하고 담대하게 할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이유가 일들이 가능했을까?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26장 12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적진의 항복판으로 들어가서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창과 물병을 취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요. 그 신뢰하는 자를 주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무고함이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의 정결함이 어디에서 올까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상황이나 형편이나 경향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사실 세상의 논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삶으로 들어가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떡이 없어도 심지어 눈물이 나는 상황에 있어도 담대하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움에 계신 성도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유해 보이는 분들보다도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세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가능했을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분명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과 이름은 같지만 예수님을 정말 만났던 사도 바울, 그의 삶은 드라마틱한 그런 삶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하고 군사들이 지키고 서서 이제는 언제 죽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까 두려울 법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짐. 마치 사방에 우겨 쌓이는 것만 같은 다윗의 심정이 꼭 사도 바울에게도 임했을 심정이지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그의 행보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거침없이 그 형편에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사방에 우겨 쌓인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면 나는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으니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거침없이 담대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금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아비새는 참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이의 아들이니 얼마나 신뢰가 가요. 그가 사울이 잠자고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 다윗에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 맞습니다. 그를 정말 죽여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그것이 그래 이번에는 정말일 거야. 지난번에는 아니었다면 지금은 정말일 거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내가 이렇게 한복판까지 왔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번 믿음의 고백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26장 9절로 11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러분, 다윗의 입술에는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그것이 가장 분명한 선택의 기준이요 삶의 준거가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죄의 유혹에 넘어졌었지만 다시금 주님을 바라봄으로 죄를 이겨가지요. 오늘도 우리가 일상의 자리를 살면서 나는 또다시 죄에 넘어졌으니까 나는 안 되나 봐. 그렇게 좌절이 될 때가 있다면 다윗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신 주님을 다시금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 플라벨이라는 분이 복수에 대한 마음의 유혹이 일어날 때 그때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한번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복수의 마음으로 불타기 시작한다면 곧바로 다음의 처방책을 쓰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법은 복수를 엄격하게 금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의 타락한 입맛에 그 열매가 아무리 맛있고 감미롭다 해도 복수는 금단의 열매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끝맛이 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육체를 기쁘게 하는 이 죄를 분명히 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성경 구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당신의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말할 때 양심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오늘 일상을 살면서 여러 선택의 자리에 우리가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원통하게 했던 이에게 안 갚음하고자 하는 유혹이 또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선택의 준거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항상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믿어지게 되어집니다. 저는 어려움의 시기를 겪을 때 주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에는 역사하지 않는 능력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몸의 통증도 사라지지도 않고 형편은 나아지지 않으니까 말씀은 그냥 정신 속에서 은혜 받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믿어졌을 때, 그때 살아났음. 시간이 흘러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교육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는 좋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길러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를 대할 때 어떤 말이라도 그가 행복하기를 원하여 주는 것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가르치신다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일까?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이 붙잡혀집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윗이 주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취했을 때,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행복을 누리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당장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심지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어도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 그리고 우리는 진짜 주 안에 행복한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믿어져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의 말씀을 신뢰하여 원통하나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길로 가고 사울은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곧 홈으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길 도상 위에 있었지만 주 안에 안전함을 누렸습니다. 오늘 길가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낙심되더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안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두 번에 나누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길 위에 내몰린 삶일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믿음인가 하는 기준 앞에 주를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항상 주님을 신뢰하는 나의 삶이 되어 주의 안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길 위에 내몰린 것처럼 놓여있는 상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통함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원수를 갚고 싶고 내 말과 내 손으로 해결하고 싶을 유혹이 얼마나 많이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생명 줄이고 우리 삶의 기준임을 다시금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장 안전한 삶으로, 가장 복된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명령과 규례임을 붙잡고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진짜 안전함을 누리고 진짜 주 안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가 이 시간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더 깊은 주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넘어지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일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고 상식에 치우치고 우리의 경험에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지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여, 항상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가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항상 안전한 삶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신앙과 삶이 괴리가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항상 주 안에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을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가장 안전한 삶으로, 가장 복된 삶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길 위에 있는 삶 같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안전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가장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주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가게 하소서.